오늘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셨던 단술, 감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먼저 질금 500g 두 봉을 자루에 넣고 빠르고 또한 고두밥을 두 소설 해서 두었다가 질금 빠른 물에 담가서 한 5시간 동안 두었다가 밥알이 동동 뜬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꺼내서 질근 빠른 물과 고두밥이 둥둥 떠 있는 상태의 그 밥과 함께 섞어서 지금까지 만들었습니다. 거의 한 4시간 정도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. 맛있는 엄마표 단술 기대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